여러분은 젊으셨든 나이가 드셨든 각자가 다 한 덩어리의 아픔을 겪고 오늘에 이르신 분들입니다. 저는 춘천교육대학을 7년 다녔습니다. 당시는 2년제였는데요. 학치에 의해서 7년 이상 못 다닙니다. 한 학기 휴학하고 등록금 벌어서 그 다음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휴학하고 벌어서 그 다음 학기 다니고 이러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포함해서 7년 이상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. 잘렸어요. 대학 측은 저를 제접했다고 보고 저는 끝까지 자퇴했다고 우깁니다. 자존심입니다. 어쨌든 어느 날 제가 사회적 활동을 맹렬히 하면서 춘천교육대학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. 어느 음식점으로 불러서 개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저한테 명예 졸업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. 대학도 저보다 선배시고 문단에서도 저보다 선배셨어요. 시인이신데 총장님께서 넌 보니까 늘 양력에 춘천 교대 중퇴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. 이제 그만큼 맹렬하게 활동하고 그러면 명예 졸업장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교 50주년 기념일날 명예 졸업장을 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라. 그래서 제가 거절하겠습니다. 그랬습니다. 왜 거절하려고 그러느냐? 그래서 명예 졸업장이라는 게 뭡니까? 정식으로 졸업 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안 받겠습니다.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?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봐라. 그러니까 학교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거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?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범죄를 저질러서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람 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특별한 또 병이나 어떤 개인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해 주시는 제가 받겠습니다. 그래서 춘천교육대학 개교 50주년 기념일날 사범학교 출신까지 다 해서 총 54명이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 명예라는 것이 대단치 않아요.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그 받고 나가지고 전혀 무슨 변화된 게 없어요. 어쨌든 간에 저는 여전히 춘천 교대 중퇴 이렇게 씁니다. 제적 1호입니다. 제적자 대상 찾아보면은 이 회수가 가장 첫머리에 나옵니다.